이게 뭐죠? 동화라 그랬나요? 동화라 그랬고 이제 박종류입니다. 그죠? 자, 이런 모습으로. 예. 자, 이런 모습으로. 근데 사실 이 동화를 이용한 음식이 우리가 되게 오래된 음식입니다. 500년 정도 역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점점 이제 잊혀져 가서 지금 예를 들어 전라도 쪽에 한쪽에 이제 지방에서만 먹는 음식이 돼 버렸는데 이게 되게 역사가 오래돼 있고 지금 도리어 중국 같은 데서는 여름에 이 동화를 갖고 무 대신 끓여 먹어요. 시원하게 여름 나기용으로. 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풀치가 약간 저 비린 맛이 나는. 그렇죠. 예, 비린맛 나는 거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예. 말린 생선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말려서 비린내 나는 건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. 네네. 거기에 신김치. 그러니까요.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지. I wouldn't change a thing. There's nothing I couldn't make it, you know, any better. 근데 비주얼로 봐서는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준 갓김치예요. 네. 드시고 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말씀해 주세요. 더 드시고 아마 안에 한국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숨겨둔 거 같은데. 셰프가 이렇게 열면 한국 자주 오셨던 거 같은데. 네? 이거는 외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기엔 너무 한국 사람이 만든 음식이 너무 그러니까. 맛있어요. 저는 먹으면서 약간 너티한 맛도 조금 났었던 거 같아요. 너티? 너티 좀 뭐라 고소한? 고소하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맛들이 다 여기야. 있어가지고 아, 그 단맛은요 양파를 갈아서 넣기 때문에 단맛이 2, 3일 지난 뒤에도 계속 그 땡기는 맛이 나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. 아쉬운 거. 아쉬운 게 뭐냐면요. 좀 왜 짭짤해요 나는 어떤 다 짭짤해요. 아, 야. 그래서 밥을 찾게 되는 건가 우리가? 그게 좀 아쉬워요. That's why you know if you taste it like that, that's cool, but it's nothing we can do about it. Everybody else enjoyed it. 신기한 게 아까 막 보여주실 때는 강한 맛이 팍 돌았었는데. 네. 동화에다 넣으면서 이 동화에 있는 즙하고 섞이면서 부드러워졌어요. 네. 어이, 몇 가지. 아, 이거 참. 혁수 씨. 네. 맛있어? 엄청 잘 먹네. 이거 갈 때 가져가야겠네. 저 가져가도 돼요? 저 혼자 삽니다. 이게 맛있지, 이거. 밑에 들어와. 네. 야, 매니저 불러가지고 그대로 이거. 차에다가 이거 진짜 길 가서 김치랑 먹는 이거는 야 이게 이거는 가지.